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에 밖에랑 안에랑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밖에가 더운 만큼 실내로 들어오니까 에어컨 때문에 저는 좀 춥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냉방병 조심하세요. 여름이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온 만큼 2018년도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갔어요. 우리 남은 2018년도 화이팅! 화이팅해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아담한 라디오 3화 힘차게 시작할게요. 1부 나랑 여행 갈래? 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여행지, 그 여행담 이야기한다 그랬죠?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여행지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요. 강화도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강화도는 통일전망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의 끝,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죠. 진짜 멀죠? 저는 제 고향과 서울을 제외하고서 한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간 곳이 바로 강화도예요. 횟수를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6번에서 7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제 평생도 아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말이죠. 저 진짜 많이 갔죠. 그 정도로 좋아하고 저에게 있어서 강화도는 지친 마음을 쉬러 가는 어떤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 힐링의 장소예요. 강화도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그곳에 저의 연기 선생님,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 제가 대학교에서 연기를 배운 그 선생님의 자택이 있어요. 뭔가 좀 신기하죠? 근데 그게 왜?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 아끼고 정말 사랑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집에 제자들을 자주 초대하고 놀러오라 하고 막 자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선생님 댁이 그렇게 좋다. 너무 좋고 그냥 힐링되고 한번 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다. 기본 하룻밤 자려고 가는데 2박은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막 듣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드디어 선생님의 초대를 받아서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할 때 대학 동기들 중에 간다는 사람 약 20명이 모였어요. 선생님은 그러셨거든요. 너네 그날 시간 되는 사람 모여서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나는 그때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때 시간도 맞고 가고 싶은 사람이 20명이 모여서 1학년 MT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갔어요. 다시 새로운 MT가 시작된 거죠. 그 20명이 다 같이
우르르르 선생님 댁을 놀러 갔죠. 딱 갔는데, 와, 선생님 댁은 제가 가본 그 누구의 집보다도 정말 예쁘고 편안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그 각 집마다, 그 집집마다 그 집의 느낌이 있잖아요. 강화도 선생님 댁은 아늑, 샵 힐링, 샵 평온, 샵 안정 그 자체였어요. 천국. 한 번이라도 선생님 댁을 가본 사람은 꼭 다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선생님 집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집은 우선 하얀 지붕이고 집 앞에는 작은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 주위엔 돌담이 쌓여 있고요. 그 돌담은 지금도 꾸준히 조금씩 쌓고 계세요. 돌담을 따라서 노란색, 분홍색 예쁜 꽃이 피어있고, 돌담 안쪽엔 아직 키가 작은 자작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선생님이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러시아에는 자작나무가 정말 많거든요. 제 추측인데 왠지 그때 선생님이 그 러시아 숲에 있는 자작나무를 보고 반한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봐요. 선생님이 그래서 자작나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자작나무를 본인 집 앞에 직접 심으신 거죠. 다 자란 걸 심으신 것도 아니고 완전 아기 때, 2년 때, 한 자란 지 2년 된 자작나무 몇 그루를 사서 앞에 심으셔갖고 아직은 키가 작은 자작나무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잔디밭 옆에는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는 상추, 오이, 포도, 블루베리, 고추, 허브, 무, 산딸기, 오미자, 뭐 등등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더 많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러시아의 그런 풀들과 어떤 그 러시아의 무모, 제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들, 먹거리들이 아주 신선하게 자라고 있고요. 끝이 아니에요. 집의 옆과 그 뒷마당에 가면 여기가, 와, 진짜 예뻐요.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어요. 다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내분이 다 심으신 건데, 와, 봄, 여름에 가잖아요. 진짜 그 꽃의 색깔과 그 향기가 진짜 너무 향기롭고 너무 예뻐요. 백합, 튤립, 양귀비, 또 제가 잘 모르는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 예쁜 꽃들, 막 진짜 너무 작아서 막 그렇게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꽃들에서부터 진짜 화려하고 날카롭고 그렇게 세 보이는 꽃들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게다가 꽃뿐만이 아니라 체리나무, 밤나무,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하지만 열매가 열려있는,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무들도 또 같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와, 집 주변 경치만 들어도 벌써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서울, 이런 빡빡, 이런 팍팍한 이 삶 속에 있다가 딱 그곳에 가면은 진짜 마음이 탁 놓여지고,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잖아요. 주변에 불빛이 없어요. 시골이라서 별이, 와,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 댁 강화도에 놀러 가잖아요. 무조건 밤하늘을 봐요. 별이 정말 무수히 쏟아질 것처럼 총총총 막 진짜 총총 떠 있어요. 와, 정말 끝내줍니다. 선생님 댁의 행복은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경치에 불과했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놀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또 들어주세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같이 얘기해 볼게요. 2부 그래도 괜찮은 오늘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두 개예요. 두 가지 사연 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오늘은 세 개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두 개만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0814 081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 사연 신청합니다. 항상 자주 듣고 있는데 진짜 목소리 너무너무 좋으세요. 하트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친한 친구들한테도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꽁겨져서 사랑 중입니다. 히히. 근데 요즘 들어 절 헷갈리게 만드는 행동을 해서 그냥 혼자 짝사랑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매일 밤마다 되새겨보게 되는 그 일들이 걔한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저희는 친한 편이긴 한데 막 연락도 가끔씩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먼저 연락도 오고 다른 애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한밤중에 저한테 고민도 털어놔요. 이건 그냥 정말 저만의 착각일까요? 정말 혼란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 아이 덕분에 요즘 들어 제대로 느끼고 있네요. 언니의 좋은 목소리로 제 사연 좀 공감해 주시고 제 3자로서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처럼 보이시고 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유유유. 네, 0814님 우선 사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짝사랑은 아직 그 아이가 모를 때, 그냥 나 혼자 막 바라만 봐도 너무 좋고 혼자 막 설레고 너무 막 콩닥콩닥하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이 알았어. 와, 그러면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내주신 사연을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왠지 그 남자분이 조금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0814님의 마음을 좀 아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생각엔 그 남자분도 0814님이 싫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굳이 0814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밤중에 왜 고민을 털어놓겠어요? 네? 낮에 하지, 왜 한밤중에? 사람이 밤이 되면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이 밤에 연락을 한다는 건 이 낮에 연락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낮에 한 2시나 3시 그쯤에 야, 나 고민이 있는데 이거랑 뭐 밤 11시 아니면 12시 이럴 때 야, 자녀? 아, 야, 나 고민 있는데 좀 들어줄래? 이거랑은 아, 왜 제가 떨리죠? 왜 이렇게 제가 두근두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다릅니다. 0814님,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물 들어왔을 때 놓저어야 한다고. 저는 좀 더 힘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0814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0814님의 마음을 믿고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꼭 또 알려주세요.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읽어달라고 하셔서 그냥 익명으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익명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제 목표가 높은 만큼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1년을 만났고 좋았던 일들만큼 싸우는 일들도 많았는데 고3이 되기 전 더 사귀다가는 공부도 못하고 싸우기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았다면 서로 맞춰가며 연애에 시간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 전 남자친구는 예체능이라 예체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1년을 만났고 저는 아직 제대로 잊지 못했는데 그 애는 새로운 애를 사귀고 있어요. 미친 듯이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공부를 마치고 잠에 들기 전 음악을 듣거나 쉴 때면 그의 생각이 나서 슬프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나만 잊지 못하는 거니까요.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이나 혼자 있는 날에는 생각이 많아지고 작년에 좋았던 일들만 생각이 나요. 자꾸 그 애의 SNS를 들어가 보게 돼요. 공부에만 집중해도 아까운 시간인데 그 애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대학 가기 힘들 거야. 에잇, 잘 사귀어라! 하고 모진 마음을 먹어도 사실은 미련이 남은 거잖아요. 입시만으로도 힘든데 자꾸 마음이 쓰여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아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요. 우선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계속 그러세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계속 토로하고 말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괜찮아져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점점 괜찮아진다 해도 뭐 시간이 얼마나 가야 되는데, 뭐 내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힘든데 어쩔 거야. 그건 미래에 내가 괜찮은 거고, 나는 지금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해결책이 없다고 하셨지만, 자, 방금 너무 웃겼나요? 괜찮아요. 분명 더 좋고 더 괜찮은 남자,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을 더 사랑해줄 남자 분명 만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사연자님을 모두 다100%다 잊고 그 여자를 새로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미련이 있지만 사연자님이 공부를 하는 중인 걸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다른 여자에게 조금 마음이 생겼는데 이 여자도 나에 대해 마음이 있네 하는 마음에 사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잊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혼잔데 쟤는 사귀고 있으니까 나만 미련이 있는 거야. 라는 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지만 사연자님 SNS 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입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좀더 결정을, 좀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더 힘든 시기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굳이 멀리 보내고, 굳이 끊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옆에 있으면 더 힘이 되고 같이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공부를 위해서 좋아하지만 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사람이 밉고 뭐 싫어서 이제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헤어진 거라면 괜찮을 텐데, 아직 좋아하는 상태에서 헤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없을 때, 그때 헤어지세요. 그래야 미련이 없어요. 이번에 알았으니까 다음 연애 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발전된 사랑을 할 거예요.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사랑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떡하니 붙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당당히 자랑하세요. 그 남자 보도록. 알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꼭 붙어요. 제가 완전 완전 응원할게요. 화이팅! 두 번째 사연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담한비의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에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일주일 잘 지내다가 3화 때 또 만나기로 해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익명으로 읽어달라고 하면 익명으로 읽어드리니까 혹시 아이디가 밝혀지는 게 원치 않으시면 그것도 꼭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일주일 화이팅해서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4화로 만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여러분, 그리고 의견 좀 보내주세요. 담세라세라. 이거 의견 보내줘요? 지금까지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였습니다.